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꽃도령하고 같이 내년 70년 네. 리벨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19세 되신 분들, 개미생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경자년에 이무생분들이 봤잖아요, 최근에. 네. 네, 이분들이 잘 시험을 이렇게 봤을 텐데,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봤을 것 같아. 근데 내년에는 이제 개미생분들 시험 보실 때 좀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좋아져 좀 편하게 이렇게 편한 상태로 제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선 이 말 먼저 해드리고, 우선 개미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개미생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빨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1 때부터도 이렇게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저희가 이번에 행사로 그 기도를 하실 분들을 이렇게 모집해요. 네. 근데 이분들은 조금 자기 앞길을 밝혀가지고 이게 수능 잘 볼 수 있게, 시험 잘 볼 수 있게, 이런 합격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초를 밝혀가시는 게 훨씬 도움을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미생분들은 이분들도 굉장히 조금 노력파들이 많아. 노력파들이 많고, 쉽게 말하면 양띠분들이 외골수가 많아가지고 자기 고집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이런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거를 싫어해.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융통성이 조금 모자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개미생분들은 노력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성과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분들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살 신미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신미생분들은 이분들도 약간의 이런 구설 같은 게 조금 따라 들어와요. 네. 아까 말했지만 약간의 조금 외골수적인 면이 조금 있어서 양띠들이 고집이 되겠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그 다음에 약간 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격이 많아요. 뭐냐면은 뭐 문서나 뭐 이런 거래를 했을 적에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문서를 이렇게 적어 놓기보다는 그냥 형 동생 하면서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고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믿는 도끼에 조금 발등 찍히는 게 많다. 좀 네. 그런 격이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문서 같은 거를 좀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렇게 보이고요. 엄마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신미생분들은? 신미생? 신미생들은 뭐 내년 신축생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내년에 양띠기 때문에 그 충사를 껴요, 내년에는. 네. 근데 나이가 31살이면 이렇게 직장에 이제 이렇게 취직이 아직 안 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내년에 좀 위비한 게 많아서, 원하는 그런 거를 이루기가 좀 힘들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척을 좀 많이 시켜야 되고, 내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바윗돌에 이렇게 계란치기,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운 자체가 이렇게 충살인데 뭐가 얼마나 되겠어요. 많이 노력해야만이 내가 갑옷을 입을 수 있다. 지금은 헌겁찬 하나 입었는데 뭘 그리 잘 되리라 생각하느냐. 내가 갑옷을 입으려면 그보다 몇 배를 뛰어야만이 하늘에서 나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잠도 자지 말고 노력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네. 그 우선 43세 김희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김희생분들은 이분들은 귀가 조금 팔랑귀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약간의 이런 사기적인 거나 이런 건 조금 당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 아까 말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여기다. 그래가지고 떼인 돈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뭐 여기저기 좀 사기당한 건지 뭔지 뭐 이런 보이스피싱인지 뭐 그런 것도 조금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이분들은 그런 것만 좀 조심하셔야 돼.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단장이 챙긴다고, 나만 열심히 뼈골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남 주는 격이야. 그게 돈이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적에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하시는 게 좋은데, 이분들은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지 알아가지고 다 알려줘도 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다 알려줘도 이게 무조건 맞다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넣고 다시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또 때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제 확인해보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니까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보시기엔 김희생 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김희생들은 이게 평생 사주에 충이 많아. 네. 충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나이를 갉아먹는 그런 내가 당한 뭐 그런 거 그런 충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은 반듯한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게 남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특히 이렇게 내용물이 별로 없어 안타깝게. 네. 그러니까 내년에 충이 또 끼는 거니까 원래 평생 그 충이 많은데다가 내년에 운이 또 충이 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하면은 허름한 것도 하나 못 지키는 상황이야. 네. 이용당하고 치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재주는 고민 부리고 이제 돈은 단장이 챙긴다. 그런 격이야. 그러니까 네. 나는 뭐 지가 고민 거지. 그렇죠. 그렇죠. 고민이고 이제 다른 인간이 돈을 챙기는 거고. 아이고 똑똑해라. 네. 늙으면은 이렇게 단어도 네. 생각 안 나. 네. 우선 정미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아이고 이분들은 좀 불쌍해. 그 사람이 이게 조금 통만 커가지고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몸하고 조금 따로 놀아가지고 이분들도 아까 말했지만 믿는 듯게 조금 발등 찍히는 격이 많아. 네. 믿는 듯게 발등 찍히는 격이 많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잘 안 풀려. 잘 안 풀리고 이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해주는 말에 조금 귀를 조금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나이가 이제 있으신 만큼 직장보다는 그래도 이제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성격이나 이런 고집 같은 게 조금들은 다 있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고단함이 많으니까 그래도 사람들 말을 조금 귀를 기울이셔서 참고해 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 보시기에는 정미생 분들은 어떠세요? 다음으로 보네, 끝까지. 네. 아이고, 네. 끝까지 보세요. 아, 그 을미생은 제가 봐볼게요. 정미생들은 내년에 네. 문서를 조금 건지는 격인데 요즘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안 돼서 수입이 안 나오니까 자꾸 재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진짜 충을 맞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면 실패를 봐요. 그래서 내년에 잘못하면 이렇게 굉장히 건건히 밥을 먹고 사는 형국이라 해서 가정에 이렇게 불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친구를 절대 믿지 말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친구를 조금 많이 믿는 경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미생들이 조금 정의로운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말을 조금 다 의탐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년에는 금물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내년에는 진짜 불창 다 보고 재미없고 죽을라나 했는데 후년부터는 뭔가 굉장히 어떤 게임이 좋아서 이렇게 탁 사주가 뒤바뀌는 형국이다. 네. 그래도 후반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네요. 네, 그렇게 보이고 우선은 67세 을미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을미생 분들은 이분들도 성주운이 들어왔어요. 성주운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연세가 요즘 나이로 치면 이제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분들은 문서에서 이런 이동수가 자꾸 들어와. 문서에서 이동수라는 거는 뭐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문서가 자꾸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에서 헐적에 이분들은 생각보다 뭐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상담이라도 조금 해보시고 이거 어떨까요 저쩔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네, 그렇게 보이고 이분들도 외골수들이 좀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이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조금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분들이 좀 많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다 그러시고 이분들도 사실은 타고난 건강에서 수는 없어가지고 조심은 하고는 넘어가야 돼. 병원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네,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축년의 양띠 분들의 전체 운수를 한번 봐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 100일 기도 같은 거 그렇게 초도 모집하니까 100일 기도도 모집하니까 내가 운수가 요즘 안 좋고 뭐가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시는 분들은 기도 한번 해보셔요. 그 운수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확 이렇게 튀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도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꽃도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